자,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내용. 분자 간의 인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수 있죠. 먼저 수소 결합, 그다음에 분산력, 쌍극자, 쌍극자 인력.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전기 음성도가 큰 F나 O나 N과 같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을 때이 분자가 다른 분자, 전기 음성도가 큰 이런 분자하고 사이에 이런 인력,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력을 우리가 수소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쌍극자보다 더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큰 이런 FON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자 간의 인력이죠. 그래서 매우 큰 쌍극자 쌍극자 간의 어떤 인력을 얘기한, 넓은 범위로 보면 쌍극자 인력이고요. 어차피 여기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분자와 분자 간들의 인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수소 결합이고 분자 간의 인력 중에서. 그 다음에 쌍극자 쌍극자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안에서 어떤 이중극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미 분자 안에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이런 분자들 사이의 인력을 쌍극자 쌍극자 인력이라고 한다. 앞에서 F나 O나 N을 제외한 다른 전하, 즉 전기 음성도 차이가 나는 그런 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인력이다. 그래서 쌍극자 인력은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에 해당되는 인력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그러나 항상 수소 결합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쌍극자 간의 어떤 분자량에 해당되는 변수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간의 인력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인력도 작용하고 반발력도 작용하지만, 이 반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력에 의해서 상쇄가 되고, 그리고 남은 인력의 힘 때문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쌍극자 인력과 수소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비교하자면 H2O나 HF나 NH3가 다 같은 족에 있는 다른 원소하고 분자하고의 비교를 해봤을 때 비교적 높은 끓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 간의 인력을 나타내고 있는 일종의 한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H2O나 HF나 NH3 같은 경우 다른 분자들 같은 족에서 비해서 이 분자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즉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H2S라든지 같은 족에서 S나 SE나 TE 같이 주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H2S 자체로만 봤을 때는 쌍극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H2SE 사이에서도 쌍극자 간의 인력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데 H2SE가 H2S보다 더큰 이유는 쌍극자 쌍극자 간의 인력 플러스 분산력이라고 하는 힘이 분자 간의 또 다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분산력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산력도 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HCl이나 HBr이나 HI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인력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다 쌍극자, 쌍극자, 쌍극자 인력이 작용하지만 HI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지면서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바로 분산력인데, 런던 폴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는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반대로 봤을 때 인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 보통 우리가 분산력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의 인력이다. 그런데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쌍극자를 예를 들어서 유발시켰을 경우에 한쪽이 입자가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쌍극자가 순간적으로 유발이 됐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한 원자의 크기나 또는 분자의 크기가 클수록 한쪽으로 쌍극자가 몰리는 성향을 더 크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 쌍극자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나타내는 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러한 분산력에 해당되는 부분도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의 구조들을 보면 이러한 형태의 사슬 구조들이 있을 텐데, 이 사슬 구조가 공 모양처럼 모여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길게 사슬 형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분자량을 가지지만 분자의 크기가 이렇게 편극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훨씬 더 결합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